글로벌 홈쇼츠의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LA에서 우리 라크마 뮤지엄에서 영성아 녹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2절에서 6절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 부분 영성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희가 간사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간사함 여기서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나와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간사함이 아니라고 간사함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니라고 이제 그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간사함이라는 표현이 또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뽑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니엘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한테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뽑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간사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뭐예요? 사탄이 주고 있는 달콤한 것들을 먹고 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것이 사탄이 주는 달콤한 것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한 다리는 하나님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사탄한테 걸쳐놓는 것이 간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다리는 하나님한테 걸쳐놓고 한 다리는 그죠? 사탄한테 걸쳐놓는 것인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계명이라든가 그죠? 계명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예수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가 없어도 구원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자들과 친구하는 자 그죠? 그런 자들은 간사한 자인이라. 또 어떤 사람이 간사한 자인가? 마치도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이르시죠. 너는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주의 종은 원래 거룩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호세아한테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를 주의 종인 호세아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간다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그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언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말로만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간사한 자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늠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사탄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떠한 자가 간사한 것이냐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정금처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마치도 욥한테 어려운 시간을 사랑하셨는데도 주셨단 말이에요. 욥한테 건강도 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재산도 다 가져가시고 자식들도 다 가져가셨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나 신뢰를 저버린다든가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터프한 시간 거친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인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간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잘해줄 때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만 하나님이 좋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좋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시고 또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 숙제가 있지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주님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그죠? 필요할 때만 부탁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야말로 간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신으로 그야말로 우상의 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간사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사한 사람이 간사함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적 그리스도를 돕는 자들은 또한 간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피로베 목사님도 저도 또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 이 영상을 함께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간사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다가오는 밖의 시대가 무섭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머지 인생을 바치려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그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너를 알겠다 아브라함의 행동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행동을 보신 다음에 그죠?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이죠.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던 안 주시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약속을 그죠? 우리가 볼 때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처지에 놓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과연 우리는 우리가 뭘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동안 믿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기도하지 않나? 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르르르 따랐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해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제왕으로 만 생각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적인 것, 그 우리가 원했던 그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욥처럼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나. 그죠?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나.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나. 그죠? 우리 모두가 매분 매초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 얘는 정말 얘 안에는 이 사람 안에는 이 딸 안에는 이 아들 안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아 이 딸 안에는 정말 이 종 안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시대가 가까이 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간사함 없이 사랑하고 있었나? 과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간사함 없이 사랑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창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정말로 사모했으며 그죠?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죠? 간사함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다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